안녕하세요. GX 송채나물 수원 인계동 한신이 트니스 GX 팀장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몸치 탈출을 위해서 몸에 선을 잡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 그걸 좀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몸치라고 생각하시거나 춤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직 춤이 서투신 분들은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럽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춤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그런 속도, 춤을 오랫동안 외우고 있는 암기력, 그리고 리듬감, 박자감, 춤출 때의 뭐 표정 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마 몸의 선일 겁니다. 몸의 선을 예쁘게 만드는 동작들, 그런 어떤 포즈 하나하나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부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예쁜 춤을 만들기도 하죠. 일반 회원분들이나 이제 몸치를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회원님들을 보면은 몸의 이 비율이나 선은 잘 타고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작에 대한 선이 예쁘지가 않아서 춤이 예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몸 자체의 비율이나 선은 잘 갖고 계시는데 자세가 예쁘지 않으면 그 몸의 비율이 빛을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몸매가 조금 비율이 약간 좋지 않더라도 예쁜 자세, 예쁜 선으로 움직이면 보기에 굉장히 예쁜 것처럼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비율이 조금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타고난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작을 예쁘게 표현함으로써 춤이 예쁘게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상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상체 부분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춤을 추다 보면 팔동작, 여러 부분으로 팔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사선 위로, 뭐 완전히 위로 내리기도 하고 사선 쪽으로 빼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직선으로 쭉쭉 뻗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빼고 그냥 춤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몸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처음 춤에 입문하실 때 연습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만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옆으로 나란히 자세예요. 옆으로 나란히 허수아비 모양으로 쭉 뻗어 볼 겁니다. 자, 이 동작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춤을 안 추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예쁘게 신경 써서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팔이 완전히 뻗어지지 않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예쁘지 않죠. 춤을 출 때 만약에 팔을 뻗는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뻗어버린다면 동작이 굉장히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몸을 펴주는 연습을 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딱 직 평평하게 만들어주도록, 그래서 춤을 출 때 양팔을 뻗는 동작이 있다면 이 동작이 바로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동작으로 뭐 음악에 맞춰서 할 거 없이 일단 내 자세가 어떤지 거울을 보시면서 옆모습 그리고 앞모습, 내가 팔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구부정하진 않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위로 올려볼 거예요. 위로 올리는 동작, 손. 자, 운동을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을 올리는 동작이 성인분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깨가 좀 굳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동작 역시도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쭉 뻗을 일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할 일이 없죠. 괜히 손 들어봤자 튀기만 하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쭉 뻗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위로,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위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손은 이렇게 쭉 위로 천장으로 올라가는지도 거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추실 때도 쭉 올라가게 만들어주셔야 동작이 훨씬 커 보이고 예뻐 보이겠죠. 세 번째는 사선이에요. 사선. 위쪽 사선, 아래쪽 사선 있죠. 자, 봤을 때 제 지금 손 모양 계속 아까 옆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바깥쪽으로 휘거나 하지 않죠. 계속 평평하게 일자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하시면서 거울로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예쁘게 일자 나오게끔. 아마 일자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힘이 괜히 들어가다 보니까 손끝이 이렇게 살고 개구리처럼 손가락이 벌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지런히
예쁘게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경례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례할 때 처음에 손 이렇게 휘는 분들 많고 뒤집어지는 분들도 많죠? 그거를 상대방이 앞에서 잡아주면서 이걸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선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딱, 그냥 바로 딱, 딱 되는 것처럼 춤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쁜 선을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사선으로도 내 자세를 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동작을 비트에 맞춰서 간단한 발동작과 함께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발동작은 취향대로 앞으로 하는 게 편하면 앞으로 하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 난 옆으로가 편해 옆으로도 하고 싶어 옆으로 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뒤쪽으로도 상관없겠죠? 뒤쪽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이 선을 보시고 네, 몸의 중심 이동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틀어서 음악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하실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위로 하고 싶으면 위로 먼저 하고 아래쪽 먼저 하고 아래쪽 먼저 하고 대신에 거울로 내 모습을 잘 체크하면서 저는 한 손씩 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자, 저는 사선으로 연습해보고 싶었어요. 사선 사선도 해보고 자, 이번에는 그대로 옆으로 옆쪽으로 자, 발동작 식상에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안무 같죠? 선이 일자로 나오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몸이 구부정하지 않게 자, 이번에 두 손 두 손으로 딱 딱 원 투 자, 손이 휘지 않게 일자로 쭉 쭉 쭉 쭉 자, 발도 그냥 바꿔보세요. 자, 이번엔 난 사선 아래로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연습해주시면 돼요. 사선 아래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사선도 너무 위로 가거나 너무 아래에 있으면 동작이 예쁘지 않겠죠? 정확히 45도. 45도. 너무 올라가거나 어정쩡하지 않게. 딱 중간. 하나, 둘, 하나. 한 손씩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원, 투, 원. 자, 이번에 위로 번쩍. 쿵, 짝, 쿵, 짝. 쭉, 쭉. 둘, 하나, 둘. 응용해볼까요? 위쪽, 옆쪽. 위쪽, 옆쪽. 자, 동작 손이 날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요. 쭉, 쭉. 정직한 동작으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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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잠깐 쉬어갈게요. 어깨 아프니까 자 계속 리듬 타주시고요. 제자리 걷는 걸로 해도 되겠죠. 자 우리 사선 위로 연습해볼까요? 자, 두 손 해볼게요. 두 손으로 사선 쭉 마찬가지로 어중간하지 않게 어중간하지 않게 정확히 사선 45도 쭉 쭉 쭉 거울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45도 기억하세요. 몸이 기억하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떠셨나요? 좀 어깨가 좀 아프시기도 할 텐데요. 그냥 좋아하는 춤만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 춤을 예쁘게 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트레이닝하는 그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만약에 저처럼 좀 키가 작더라도 동작을 최대한 활짝 열어서 해줌으로써 동작을 크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키가 크시고 팔다리가 기신 분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너무 빠르지 않은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선을 내 몸이 기억할 수 있게 계속 몸에다 기억시켜주세요. 나중에 춤을 추실 때 예쁘고 시원시원한 동작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